3, 4년 차 코딩 실습 중에서 시티 인프라 그 중에 워터 물입니다. 워터는 워터 오픈의 시점 AI 수소예요. 그러면 이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여기서 물 숫자가 가운데 하나 딱 들어있죠. 그리고 왼쪽에 보면은 이 작동 메커니즘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이 다 작성될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듈 이 스프레이 칼은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어떤 도시에 물을 공급하는 그러한 전체 체계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이 요 모듈입니다. 기존의 상수원과 무엇이 다르고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한번 요약을 해보겠죠. 워터입니다. 기존 도시와 교육 도시의 상수도 하수도 체계가 무엇이 다른가? 네, 다른 점. 다른 점. 교육 도시의 특징이라고 할까요? 교육 도시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냉수와 온수를 도시가 공급한 도시가 공급 냉수와 온수 가정에서 냉수와 온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도시가 냉수 온수를 다 공급합니다. 그래서 이 온도도 냉수 온수 두 가지 정도로만 충분할 거예요. 그리고 기존의 어떤 도시와 달리 스테인리스 관을 이용합니다. 당연히 비싸죠. 비싸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한 효용이 더 뛰어나죠. 세 번째는 살균 소독하는 메커니즘, 별도의 메커니즘을 제시합니다. 전기, 고압 전기 소독이라고 해야 되나요? 도시 내, 도시 내의 모든 배관들을 고압 전기로 소독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테인리스 관을 쓰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냉수 온수가 도시에서 다 전체적으로 공급이 되니까 가정이나 시설에서 온수를 만들 이유가 없죠. 그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이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와 연결이 됩니다. 기존 도시와 마찬가지로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소화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소화전에 연결되는 건 기존 도시와 동일하지만 소화전뿐 아니라 기타 용수도 제공합니다. 기타 용수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청소에 쓸 물이죠. 그러니까 각각의 배관이 다르다는 거죠. 청소에 쓸 물의 배관, 그리고 샤워에 쓸 물의 샤워 용수죠. 예, 배관, 그리고 화장실 용수 배관 등등이 다 다르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제주 AI 교육 도시에 들어서는 땅 제주도가 물이 부족한 지역은 아닙니다. 물이 남으니까 산다수라고 해서 육지로 판매로까지 하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물의 사용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샤워 용수를 그대로 다시 화장실 용수로 쓴다거나 그죠? 샤워 용수로 청소해서 쓴다거나 이런 식으로 각각의 용수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것들도 수립하는 것이 워터 수풀 모듈에 참여하는 개발자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수자원을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각종 시스템을 설계를 하고 그러한 시스템을 실제 제작해서 도시에 적용하고 이러한 것들이 워터 스플라이 관련해서 역할을 합니다. 물론 여기도 AI 모듈이 또 당연히 들어가겠죠. AI 모듈을 쓰는 AI 모듈은 특히 냉온수의 생산 시점이죠. 냉온수의 생산 시점과 장소를 결정할 때 마찬가지 AI 모듈. 언제 어디서 더운 물의 소비가 많더라. 그렇죠? 언제 어디서 청소 용수가 이용되더라 등등이죠. 그렇죠? 이런 샤워 용수는 언제 수요가 많더라. 아무래도 아침 시간하고 저녁 시간에 샤워 용수의 수요가 많겠죠. 거기에 맞춰서 각각의 용도에 맞는 물을 보급할 수 있는 농사는 농업 용수가 또 따로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한 것들 그것이 AI 모듈의 역할이에요.